자, 이렇게 그냥 가볍게 의자 또 사무실에 계시는 분들은 이렇게 앉은 상태에서 해주셔도 좋겠는데요. 일단 중심을 좀 잡기 위해서 의자를 좀 가볍게 잡아주시고 몸이 네. 비틀리지 않도록 해주시고요. 자, 편안한 자세에서 이발 뒤꿈치를 쭉 끌어올려 주시는 거예요. 자, 그냥 끌어올리는 것만으로도 이 종아리가 단단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텐데 이렇게 끌어올린 상태에서 약 10초에서 30초 정도를 버텨주시면 되는데요. 벌써 좀 단단하죠? 종아리, 네. 오네. 그래서 체력에 맞게 뭐 쥐가 나실 수도 있으니까 체력에 맞게 10초에서 30초 정도 하시면 되겠고요. 자, 두 번째 운동은 테레비 볼 때, TV를 볼때 저는 이걸 정말 많이 하는데 소파에 앉아서도 이렇게 가볍게 앞쪽으로 쭉 다리 뻗어주시는 뒤는 거. 거예요. 네. 이렇게 쭉 뻗은 상태에서 네, 발목을 아래쪽으로 내렸다가 위쪽으로 내렸다가 한 네다섯 번 정도 반복해 주시면 좋고 네. 이것도 이 자세로 약 10초에서 30초 정도 버텨주시면 좋겠습니다. 이건 허벅지에 힘이 쫙 들어가는. 너무 좋죠. 네. 자, 종아리, 허벅지 단련이 오. 됐죠. 이제 네. 상체를 좀 해볼 생각인데요. 가볍게 쥐을 수 있는 물건 뭐든지 상관없습니다. 물병도 좋아요. 이렇게 편안하게 앞쪽으로 쭉 뻗은 상태에서 허리를 아주 곧게 펴주셔야 돼요. 네. 이 상태에서 최대한 내 가슴 쪽으로 당긴다는 느낌으로 쭉 당겨보시고요. 당기면서 견갑골과 어깨를 뒤쪽으로 밀어주세요. 이렇게. 그때 고개의 자세도 상당히 중요한데 정면을 보고 편안한 자세로 쭉 끝까지 당겨서 역시 10초에서 30초 정도 버텨주시면 되겠습니다. 어, 시원하네. 네, 이렇게 하면 견갑골과 또 척추를 모두 다펼수 있는 아주 좋은 스트레칭 방법인데요. 세 가지 동작 너무 쉽죠? 네. 아, 좀 신나는 음악에 맞춰서 한번 해볼까요? 네, 음악 준비됐으면 한번 쳐보십시오. 자, 종아리 들어주세요. 하나, 둘, 셋, 둘, 둘, 셋, 넷. 둘, 셋, 넷. 이게 가장 쉬운 것 그렇죠? 같아요. 그렇죠. 자, 이제는 앞쪽으로 뻗어볼까요? 네. 셋, 넷. 하나, 둘, 셋, 넷. 둘, 둘, 셋, 넷. 발목 내리고, 발목 올리고, 발목 내리고, 발목 올리고. 좋습니다. 어때요? 좀 뻐근해지는 게 느껴지죠? 네. 자, 이번에는 공을 하나 들어주시고요. 앞쪽으로 쭉 뻗어주시고, 셋, 넷. 쭉 당겨서 견갑골 뒤쪽으로. 좋습니다. 자, 한 번만 더 해볼게요. 다시. 앞쪽으로 쭉 밀어주세요. 이거 자, 헬스장에 있는 맞아요, 운동기구 하나 맞죠? 있잖아요. 네, 자, 쭉 당겨서 견갑골 뒤쪽으로 최대한 붙여주세요. 양쪽 견갑골이 등 뒤에서 만나는 느낌이 들면 되는 겁니다. 자, 어때요? 목이 좀 한결 가뿐해졌죠? 네. 사무실에서도 쉽게 할 수 있는 관절을 튼튼하게 해주는 스트레칭법이었습니다. 네.